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프로덕션 팀 비디오 파트 파트장 차원입니다. 경력은 17년 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으신 거.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주름은 색보정으로 안 되더라고요. 합성을 해야 돼서. 색보정은 다양한 카메라의 밝기와 색보정을 보는 사람들과 하여 불편하지 않은 정도에서 일반적인 톤을 만드는 기초적인 색보정. 잠깐만, 나 웃겨. 지금 다른 분들보다 덜 떠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색보정은 1차적으로 카메라의 여러 다름을 통일시키는 작업이고요. 2차적으로는 감독이나 PD분들의 의도와 막 함께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톤 앤 매너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노가다입니다. 몸이 녹아나는 노가다입니다. 모든 컷들을 다 봐야 되니까 지루한 작업일 수도 있고요. 지루하세요? 지루하죠. 컷. 아, 답답하네. 없습니다. 팁이 없어요. 색보정을 잘하기 위해선 지구력이 있으면 되고요. 생맹도 지구력만 높으면 아니죠. 저희 질문자 좀 바꿔주세요. 파트장이 차원이다. 아, 농담입니다. 다시 할게요. 안락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 근데 일하다가 잠들면? 졸리면 좀 자면 되죠. 아, 이거. 최종 단계의 작업. 대표님? 실력이 좋으면 됩니다. 컷. 팁이 없어요. 색보정의 반 이상이 대화거든요. 그쵸? 대화죠. 소통 능력이 뛰어날수록 좋은 결과물이 더 나올 수 있고요. 네. 출중한 인재의 자질일 수도 있겠네요. 네. 답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방 안에 이렇게 맨날 동굴에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톤이 좀 많이 다운돼 있죠? 아, 아까 질문 뭐였지? 돈 나오는 날 밖에 없나? 인생을 좀 즐기자, 플레이. 되게 궁금하네요. 누굴 플레이? 어? BNC 플레이. 잠깐,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최악이다. 90 고른다. 심리학 교수님 중에 아무 의견이 없는 것도 존중받는 의견이어야 한다. 굳이 써야 하나요? 물어보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하다가 둘이 정이라도 붙겠죠? 제 경력에서 야근수당 주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야근수당 주는 포정회사는 없다고 봐야죠. 실력보다 성실한가, 진솔한가, 3년에서 5년 차쯤 지구력이 있으면 되고요. 생맹이면 안 됩니다. 지구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구력. 지구력이 있으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어, 나 눈물을 어떡하지? 그때 관뒀어야 돼. 이거. 어, 나 진짜 찐으로 빨개졌지, 지금. 10년 전에 나에게. 앞으로 10년 뒤에도 너는 색보정을 할 거야.